예, 오늘도 좋은 말을 주셨습니다. 예, 이런 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그린 믹스라고 돼 있네요. 그린 믹스. 그린 믹스라고 돼 있고요. 대용량이 3000까지 들어가네요. 3000. 자, 보면 주스 믹스기고요. 주스 믹스이고. 모델명은 없고요. 이게 아주 이름 없는 계성 아트롬이에요. 계성 아트롬. 네, 이름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2010년도 건데. 기준으로 2010년도 맞죠? 예, 2010년도 여기 있죠. 아까 봤는데 2010년도 9월 16일 날 기준이 나왔죠. 2010년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그렇게 뭐 90년대 초라든가 뭐 80년대 이런 믹스기 아니고, 그래도 세월이 그렇게 오래된 믹스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린 믹스 한번 보내려보면 알겠죠. 이게 구리가 맞을지 안 그러면 알루미늄일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스댕이고. 장훈이 한번 볼게요. 이거 하실 때 안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이거는 돌려가지고. 아, 이거 빠지네. 이렇게 칼날이 빠지네요. 이거는 스댕으로 되어 있겠죠. 아, 이건 스댕 아니네. 그래서 있겠네요. 칼날 놓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거 뺄때 나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에 나사 뺄 때는 쪼그런 방향으로 풀어야 됩니다. 보통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은 쪼이는 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풀어야지, 원래 나사 쪼그는 방향으로 풀어야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는 방향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풀때 이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풀어보면 쪼이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쪼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쪼이기만 쪼이면은, 예, 곤란하겠죠. 자, 이건 요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껍질. 이거 밑에 이제 풀면 되겠죠. 자, 한번 또 한번 또 슬슬 한번 또 시동을 걸어볼게 또. 믹스기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무조건 뭐다 구리가 막 엄청나게 들어있는 구리도 있고, 모터에 따라서 이 등치는 큰데 모터가 쪼맨하면서 알루미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모델명에 따라서 다 뜯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 삼아서. 네, 시작해 보십니다. 예.
예, 배고 괜찮습니다. 야, 오늘 좀 이거 힘들었습니다. 이거 특히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나사가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녹이 쓰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깨진 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런 거 추출하는 걸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아직 시험을 안 했습니다. 이거 예, 시험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런 게 많이 박혀 있고. 예,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스댕인 줄 알았거든요. 스댕 종류인데 밑에는 지금 성물이 다릅니다. 이게 예, 이 성물이 다른 스댕입니다. 스댕 종류라도. 그리고 이거 빼는데 좀 힘들었고 오히려. 그리고 잡선이고. 그 다음에 아연이 나왔는데 아연 요거는 지금 이게 지금 철입니다. 이게 요 철이 붙어 있습니다. 요 이렇게 붙죠. 요거하고 요거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뺐네. 이것도 어차피 철입니다. 안에 동그란 거 들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뺐는데 이건 철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분리를 할 때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비철은 비철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해줘. 예. 그다음에 구리. 요 카본 브러시 놓는 구리 예 두 가닥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 예, 신주가 있고요. 이건 전부 다 카본 브러시에서 놓는 겁니다. 이것도 철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신주 맞죠? 철일 수도 있고 이제 철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요 부분은 다 신주입니다. 신주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구리. 야 그래도 실망을 안 시키네요. 이게 구리입니다. 이거 보통 또 알루미늄 경우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예. 이 구리 두 개만 무기만 해도 항상 말씀드리죠. 예. 폐지 한차 죽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돈이 보세요. 피지가 뭐 똥값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아, 또 요 또 신주가 또 있죠. 여기 신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어떻습니까? 다음 그래도 그래 이런 거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래된 믹스기 종류 특히 주스 믹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스 믹스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스 믹스기 중에서도 주스 칸은 옛날 믹스 중에 주스 말이 들어간 모델명에 주스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예, 구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놓은 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 예, 스댐, 그 다음에 고철, 아연, 그 다음에 구리, 아마추어 구리하고 모터 구리하고 따로따로 신주, 각종 나사. 뭐 나사는 뭐 항상 나머지는 다 조그만한 나사는 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부분은 요런 거는 별로 다르갖고요. 그 다음에 선, 구리선. 요거는 가스 파는 선이고 나머지 요거는 잡선이고요. 요거 정리 좀 해야 되겠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주우시기 바랍니다. 돈 봅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